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이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우려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우 지수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전일에 이어 하락은 하였지만 장 초반의 급락을 상당폭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며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은행주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너지 산업재도 하락을 하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은 하였지만 낙폭을 만회하며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였고요. 자금 이탈 소식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아크 ETF도 반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자산 인플레이에 따른 조기 긴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노동력 공급 부족에 따른 임금 인상 가능성 및 3월 CPI 상승이 인플레 우려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8% 상승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를 지금 자극하고 있고요. 즉 지금 목재, 반도체 등 공급 부족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는 완연한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금 최근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패드는 인플레 우려가 여전히 일시적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여전히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레 우려와 관련해서는 13일 미국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 결과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실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을 확인해 보면 목재 가격이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플라스틱, 폴리프로필렌이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대두 등 곡물 가격도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대두는 신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리운도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달러 인덱스는 90까지 하락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일 한국 증시는 미 기술주 급락의 여파로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되며 하락을 했는데요. 다만 한국의 5월 수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승용차 반도체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년 대비 81%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금융시장 위험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5년물 CDS 프리미엄도 지금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익 피크 우려, 즉 이익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가지고는 있지만 수출 데이터로 판단해 보았을 때 추가적인 이익 개선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인플레 가능성에 따른 할인율 상승으로 멀티플 확대가 좀 제한되는 요소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리보 금리로 판단해 보았을 때 유동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유동성은 여전히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한국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원자재 시장 상승 흐름은 실수요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따라서 투자 심리는 전일 악화되었지만 펀디멘탈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중 선물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낙폭이 진정되며 반등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반도체 섹터 역시 저가 매수의 가능성, 그다음에 원자재 섹터 상승 관련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